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. 유한타증권 박우경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박우경 차장 나와 계십니까? 아,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자,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? 네, 지금 뭐 1분기 실적들이 속속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, 한마디로 대형주, 뭐 대기업 그룹단에 대한 실적들은 좀 나오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뭐 호실적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전반적인 주식시장에 비해서 좋은 현상들, 기대감들이 향후에 2, 3분기에 좀 높을 수 있는 기업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이제 LG전자랑 이제 현대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네, 1분기 호실적을 보인 LG전자와 현대차 관심종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분석을 좀 해주시죠. 네,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가전과 이제 자동차 사업부에 대한 기대감들로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. 이미 뭐 태양광이라든가 스마트폰 사업들은 다 정리를 했고요.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 대한 그런 프리미엄 가전에 대한 판매 매출은 꾸준한 그런 영업 실적으로 좀 기록이 되고 있고, 유럽이라든가 그 미국에 대한 그런 판매 그 횟수는 점점 이제 빠르게 좀 증가하고 있는데, LG전자가 이제 가전에서의 그런 좋은 현상들을 좀 보였던 것은, TV 같은 경우에는 OLED로 무장한 프리미엄 TV들이 좀 보여주고 있고요. 가전 같은 경우에는 뭐 냉장고라든가 새로운 신가전에 대한 그 빠른 성장성들이 해외에서의 그런 호조세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. 그 다음에 뭐 작년 올해까지만 해도 아직까지도 뭐 전반적인 그런 그 유동성으로 인해 가지고 가전에 대한 수요들이 상당히 좀 견고했던 것들이 좋았던 반면에 원재료라든가 이제 물류비 상승은 상당히 좀 부담이 됐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가격 전이를 좀 엔젤전자가 좀 잘해서 영업이익을 1.9조원 정도를 좀 기록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LG전자라고 한다면은 탄탄한 가전에 이외에 그 마그나와의 합작법에 대한 기대감, 그 다음에 AVN 관련된 그런 완성차들에 대한 그 판매에 대한 그런 자율주행에 대한 협업들을 저희가 좀 볼 수가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는데, 매출액은 좀 소폭 좀 늘었고요. 뭐, 흑전도 거의 좀 기대치에 좀 부합할 수 있는 실적들로 좀 보여준 걸로 좀 봐서는 2분기 하반기로 갈수록 자동차 그 부품에 대한 부족들이 조금은 완화가 되고, 물류비에 대한 그런 상승들도 조금은 주춤거릴수록 이익은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저희가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 이제 현대차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현대차라고 한다면 가장 저희가 우려를 했었던 자동차 반도체에 대한 공급들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가지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좀 큰 타격이 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가 좀 문제였는데, 막상 이제 뚜껑을 좀 열어보니까 대외 불확실성 확장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좀 기록을 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우호적인 환율과 그 다음에 제품, 고가 제품, SUV라든가 뭐 제네시스 같은 그런 고가 라인에 대한 상품에 대한 믹스, 그 다음에 ASP에 대한 상승들이 영업이익을 조금은 좀 끌어올릴 수 있었던 좀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. 그래서 전략들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은 부족한 자동차 반도체에 대한 그런 그 수급적인 문제들을 우선은 SUV라든가 럭셔리 차종에 대한 판매 비중을 좀 강화를 함으로써 영업에 대한 그런 승수 효과를 좀 빠르게 더욱더 좀 늘려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, 1분기 실적을 좀 발표를 하면서 향후에 좀 미국 시장에 대한 그런 기대치들을 좀 한껏 올렸던 주요 포인트라고 한다면 전기차 시장에서의 그런 MSEV 달성, 유럽에서는 그 브랜드 인지도의 상승 등으로 제네시스에 대한 그런 전기차 라인을 다시 한번 그 만들면서 보폭을 좀 넓힌다라고 현대차 그룹에서 좀 밝혔습니다. 그래서 향후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차가 브랜드 이미징을 고가 라인으로 더욱더 좀 치중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좀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자동차에 대한 병목 형상들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우려라기보다는 좀 기대를 좀 가지고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네, 오늘은 LG전자와 현대차까지 알아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